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칭마 간산 제거회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었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뚜리산이 눈에 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급기야 자객을 청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때 탕할 후가 아니었다면 어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져 버렸겠죠. 아우야, 비록 여기에 제일 실세는 뚜리산이라지만 그래도 내 며칠 동안은 아우를 보호해줄 수 있다. 내 직속 부하 50명을 데려왔거든. 이 세상에서 이놈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저놈들이 너를 그냥 꽁꽁 보호해줄 테니까 야, 당분간은 안심해라. 그 뚜리산이 비록 나보다 세력이 강하다 하지만 이 내전을 일으킬 각오가 없으면 너한테 한 발자국도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근데 문제는 말이다. 만약 뚜리산이 이 조직을 움직여서 나를 보고 강도지를 떠나라고 하면 그때는 나는 어쩔 수도 없이 그냥 떠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는 아쉬운 대로 요 며칠간에 이곳을 떠나야 산다. 어떻게 내 말 잘 알아들었니? 그러자 짱조리는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저 또 한번 살게 되었네요. 이 은혜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 말이 나왔던 김에 저 내일 곧바로 주인장 어르신한테 인사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탕할 후와 짱징회는 돌아가게 되었고 짱조리는 이 잠을 청해보도록 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속이 이글이글 거려서 도통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쫓기원하는 신세가 되 하는 거죠. 그날 밤 짱조리는 이 양어머니한테서 받은 권총을 꽉 거머쥔 채로 밤을 보내게 되었다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짱조리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는 그 뚜로판한테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집에 빨리 돌아가 보려고요. 꿈에 저희 모친이 이 큰 병으로 앓고 계시던데 이 자식으로 된 도리로서 어떻게 이곳에서 맨날 이렇게 편안하게 있겠습니까? 하여서 이렇게 인사 올리려고요. 사실 뚜로파는 짱조린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더 만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나 너희 그 효심이 지극하여서 그런 거니까 뭐 좋은 거지 뭐. 탕할 후야 너가 수고스러운 대로 짱조리는 집에까지 잘 데려다 줘라. 만약 그 누가 됐든 간에 나중에 짱조리한테 뭘 어떻게 했다 하는 놈이 생기면 내 그 놈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사실 뚜로판도 왜 그 짱조리니 급하게 떠나는지 눈치를 챘겠죠. 그 험한 마적대들이 세상에서 최정상에까지 올라간 뚜로판이 그걸 눈치 못 챌 리가 있겠습니까? 그 뚜로판이 그 정도까지 얘기하자 이 곁에 있던 뚜리사는 끙 하고 참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짱조린이 이미 전에 생각을 다 해놓은 거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어젯밤에 이 위험하다고 허둥지둥 도망을 쳤더라면 어떻겠나요? 바로 요 뚜리산한테 쫓아가서 죽여버릴 이 명분과 기회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뚜로판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상은 그 제 아무리 날아다니는 뚜리산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밖에는 없는 거였답니다. 야들아 나의 이 짱친 을 끌고 와라. 뚜로판이 지금 얘기하는 건 말이었다고 합니다. 뚜로판은 열필이 명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이짱칭은 제일로 좋은 명마였다고 합니다. 이짱칭은 덩치도 엄청났지만 이 말이 털 색깔이 그렇게도 예뻤다고 하는데요. 요 흰색 털과 검은색 털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예뻤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이짱칭은 지금 이 시대에서 둘째로 가라면 서운해하는 최상급의 명마이다. 이제부터는 너 거 해라. 그러자 짱조린 아버지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낭비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뚜로파는 손을 절레절레 졌는데요. 그 무슨 소리야. 너 또한 현시대 강호에서 둘째가라면 이 서운할 인재거든. 험앞의 인슝이라고 좋은 말은 영웅들한테 어울리는 거지. 그리고 아들아 부디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몸을 잘 보살펴라. 그러자 짱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뚜로판한테 와락 안기는데요. 이어 곁에서 뚜로판이 와이프도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이걸 갖고 이 길에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하면서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거였답니다. 이어 그게 뭔가 하고 바라보는데 헐 이건 바로 백은 천냥이 은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표였었죠. 네, 그 백은 천냥을 용돈으로 주다뇨. 그 시대의 마적대들의 씀씀이는 참으로 알아
잡아줘야 했답니다. 어머니, 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만큼 이 큰 돈을 못 벌어봤습니다요. 이거 너무나도 큰 금액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그러자 뚫어파니 와이프는, 아들아, 걱정 말고 넣어둬라. 혹시라도 돈이 또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우리네는 흔해 빠진 게 바로 돈이다. 이 곁에서 이 탕알후와 짱징회랑 또 백냥이랑 오십냥이랑 다 모아서 짱쫄린한테 쑤셔주는데요. 다들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이 뚜리산이란 이놈은 나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내 이놈을 살려주는 것만 해도 이 감지덕지해하고 다시는 이곳에 얼씬하지도 말아라 이거였었죠. 이 짱쫄리는 모자를 쿡 내려쓰고는 이장침을 타고는 야짜 하면서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이 때가 언제라고요? 네, 바로 설 전이잖아요. 이 밖에는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면서 겁나게 추운 하루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지구온난화로 겨울에도 안 춥잖아요. 하지만 그 시기에는 그냥 찢는 듯한 추위였다고 합니다. 짱졸린이 타고 가는 명마는 또 속도도 겁나 빨라서 그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어쩌지도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얼마 못 가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잠시 쉬면서 이 몸을 좀 녹일 곳을 찾아보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은 매우 낯이 있는 거였답니다. 네, 이곳은 전에 짱조린이 부친과 함께 몇 번 다녀간 곳이었었는데요. 짱조린 부친이 친구가 이곳에 있었는데 이름이 꼬저즈였었다고 합니다. 하여 얼싸 잘 됐다고 생각한 짱조린은 그 집으로 찾아가서 이 몸을 좀 녹이려고 하는데요. 이어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이 찾아가서는 문을 똑똑똑똑 하고 두드렸다고 합니다. 저기요, 꼬저즈 삼촌 집에 있나요? 에? 여보세요? 짱조린이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자 이 안에서는 뭔가 부시덕부시덕 되는데요. 이어서, 내가 정말 바지를 안 입었네, 빨리 바지를 벗어서 입을 줘 하면서 이 안에서 또 부시덕부시덕 되는 거였답니다. 이어 문이 삐걱하면서 열렸는데 말입니다. 근데 뭐지 이건?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이 머리가 아주 까치둥지처럼 부시시하고 또 얼굴은 한 몇 개월 동안은 씻지 않은 듯한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꼬저즈 삼촌, 이게 지금 뭔 꼬라집니까 이게? 에? 저희 기억에는 삼촌 집안은 예전에 좀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짱조린이 의아해서 묻자, 그 누구? 라고 하면서 이 무럭무럭 자라난 짱조린은 뭐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이 짱조린이 자신이 부친이랑 이 전에 방문했던 얘기를 쭉 다 하자, 오, 그 형님이 아들놈이 벌써 이렇게 다 컸니? 야, 반갑다 야. 야,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 꼬저즈는 짱조린이 끌고 온 말을 잘 묶어두고는 짱조린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요 이게? 뭔 사람 사는 집에서 썩은 내가 이렇게도 진동하오? 이 짱조린이 그 집안을 둘러보자 아주 그냥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집안 창문들은 아예 널판자로 다 봉해버려서 완전 어두컴컴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안에는 뭔 가구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밥상만 하나 달랑 있었는데 이 먼지도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은 그 캄캄한 룸 안에서 앉을 곳을 찾아 이 더듬더듬 거리다가 그만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웬 여자의 다리를 건드렸던 거랍니다. 이어 그 여자도 깍 하고 소리 지르며 웅크리는 거였었는데요. 오, 조카야,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이 네 명이나 되는 식구가 글쎄 바지가 달랑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야. 야, 부끄럽다 야. 삼촌으로서 이러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으로 미안하다. 에? 그제야 짱조린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 웬 여자 한 명과 애들 두 명이 벌거벗은 채로 이불을 그냥 꽁꽁 싸매곤 와들와들 떨고 있는 거였답니다. 뭐요? 그럼 이 집의 전 재산이 이 이불 하나랑 바지 하나라고요? 그러자 꼬저즈는 이 와들와들 떨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도 못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이것도 100% 실화라고 합니다. 그 썩어빠진 정부에서는 눈깔이 새빨개서 백성들 돈이나 좀 빼앗아 먹으려고 안가 힘을 다 썼고 또한 일본 러시아 놈들도 아예 대놓고 찾아와서 괴롭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보통 백성들이 살리면 어떻겠나요? 우리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힘들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짱조리는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나요? 이 백은 50냥을 꺼내놓는데요. 네, 오다가 보니까 이 시내에서 비단으로 만든 옷이며 그 고기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던데요. 이 돈을 갖고 삼촌 마음대로 한번 가서 사와봐요. 그래서 저 와이프랑 애들한테 푹신푹신한 옷을 입히고 배도 좀 든든하게 채우게 말이요.
그러자 고조주는 알았다고 하고 이 냉큼 뛰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니 잠깐만 삼촌, 이렇게 이 벌거벗은 채로 나가려고요? 그러면 금방 얼어죽소. 지금 밖이 얼마나 추운데. 자, 내 외투를 입고 나가보. 짱조리는 자신이 외투를 확 벗어서 입고 가라고 주는데요. 그러자 고조주는 이 눈물이 빙그레하고 돌면서 재빨리 주워입고 나가는 거였답니다. 안 그러면 이 아내고 자식이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이 뭔가 한가득 싸매 고조주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부랴부랴 가져온 옷들을 이 와이프랑 애들한테 입히고 또 불을 지피고 요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였답니다. 네, 그 고조주의 곁에는 한 몇십 근은 돼 보이는 소고기가 떡하니 있었다고 하는데요. 헐, 저 많은 옷에다가 이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밀고 왔지? 짱조리는 의아해했지만 네, 그 거의 굶어 죽다 살게 된 꼬조지 눈에는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소 한 마리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왔겠죠. 이 먼지가 이 두둑하게 쌓인 밥상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고는 술상을 차리는데요. 조카야, 사실 우리 식구가 이제 3일째 굶었거든? 이제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가 그냥 떡하니 나타나네? 네는 우리 가족이 생명의 은인이고 귀인이다. 자, 내 절을 받아라 조카야. 고조주는 버럭 일어서더니 절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삼촌. 뭐 고까지 거 가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 내 기억에는 삼촌 집은 아주 넉넉하게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짱조리는 의아해서 묻자 이 고조주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 아이고, 다 뭐 나 때문이지. 우리 집이 전에는 이 땅도 좀 있고 부리는 하인들도 있었던 꽤 괜찮은 집안이었거든. 하지만 이 먹고 사는 게 넉넉해지자 내가 그만 도박에 손을 대게 된 거였단 말이다. 근데 난 원래 조금씩 그냥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윈류에 그놈이 덫에 걸리게 된 게 아니겠니? 아이고, 내 자식들과 집사람 그리고 조카 네 얼굴도 볼면목이 없다야. 그러자 짱조리는 아, 네, 그러셨군요. 잠깐만요. 근데 금방 뭐라고 하셨죠? 위류예라고요? 혹시 그 꼬옥한의 위류예를 그러나요? 짱조리는 무뚝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응, 맞다. 그 위류예 쳐 죽일 놈. 놈은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쓸어 담았겠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놈이다. 이제 꼬옥한이 모든 도박장들은 문을 닫게 하고는 그 놈이 아주 독점을 해버렸거든. 그리고는 대놓고 힘이 없어 보니 사람들 재산을 그냥 싹싹 쓸어 담아 가는데 저 하늘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쳐 죽일 놈을 이 데려가지 않고 말이다. 어, 그래요? 그러자 짱조리는 예전의 생각이 이 스멀스멀하고 떠오르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에 짱조리는 이 윌류예의 눈에 잘 보여서 집사로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그 윌류예의 막내 부인이 또 짱조리는 봐둬서 겁나게 두들겨 맞고 쫓기고 났었죠. 짱조리는 이미 잊고 살았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드디어 빡쳐나는데요. 그래, 윌류예 그 나쁜 놈도 있었지. 그놈이 아직도 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거지. 알았어 삼촌, 까짓거 말이 나왔던 김에 그럼 당장에서 그놈 한번 가서 조쳐봅시다. 그러자 고조주는 뭐? 네 위류예를 조친다고? 니도 역시 그 너희 부친이 피를 물려 받아서 허풍을 좀 하는구나 야. 그놈 집에 전문 보디가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조치긴 뭘 조쳐? 헛소리 말고 우리 술이나 퍼먹자. 고조주는 그렇게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보디가드가 많으면 뭐요? 보디가드가 많으면 뭐 이 총알이 그놈 대가리를 뚫는 걸 막을 수 있답니까? 짱조리는 옆구리에 권총을 척 빼서 툭 넣는데요. 이거 뭐라냐 이게? 이게 총이야? 와,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거 처음 본데? 네, 그 강호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권총을 어디서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자, 삼촌, 나랑 함께 나가보기요. 짱조리는 이 술김에 꼬조스를 끌고 앞마당으로 나가는데요. 그리고는 총을 빼들더니 이 하늘에다 대고 당당당당 하고 20방을 연속으로 날리는 거였답니다. 하하하하,
어떠소 삼촌? 이러면 되겠소? 아이 되겠소냐? 그러한 짱조리는 보고 이 꼬저우츠는 멍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자 그러면 그 윌류의 그놈한테 찾아가서 삼촌이 당한 전 재산을 함 찾아와 봅시다. 짱조리는 또 이렇게 주위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이 권총 하나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